그렇기 때문에 되기를 바라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좀 머리 좋은 윗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너무 불안한 실수 많아요. 사실 e스포츠라는 게 패치에 영향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너무 불안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게 해결만 된다면 저희 둘이야 굉장히 원하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게 결국은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와 줘야 많은 국민들 관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조금 더 힘을 또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결국 e스포츠라는 게 이제는 어른들이 10년 전만 해도 에이그 찌찌 오락이나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거에서 많이 이제 격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른 그런 청년들이 네. 이제 어른이 되어 가니까 우리가 또 바꿔 가야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시범 종목만 되어도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뀔 수 있고 e스포츠 시장 자체가 굉장히 더 조금 더 저변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계속해서 이런 좋은 의견 또 토론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국내 리그 소식에 이어서 국내 이번 주가 많이 이제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리빌딩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네. 몰아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적 상황 정리죠. 네. 자, 이제 CJ 엔투스 프로스트와 블레이즈가 이제 정리가 정확하게 됐습니다. 네. 갱맘 이창서 선수가 갱크드 바이마모 유명했죠. 그 선수와 CJ 프로스트의 식스맨으로 네. 들어갔고요. 식스맨이라기보다는 예비죠. 그냥 뭐 번갈아서 출전한다 이런 거라고 이제 강현종 감독이 직접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네. 거기다 플러스로 매드라이프 선수는 남아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선호산 선수가 들어왔죠. 에이드 캐리로 정확하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헤네메스 김강환 선수가 블레이즈 원딜 그 예비로 들어갔고요. 네. 그와 파트너로 뮤즈 낀시였죠. 네. 김범서 선수가 블레이즈의 그 예비로 네네 한 세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러보와 이제 그 잭페와 함께 네. 또 바텀 듀오가 이제 두 커플이 탄생했네요. 네. 예쁜 사랑하세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나진이 엠파이어도 변화가 상당히 컸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패션 구본태 선수가 나진 실드에서 소드로 옮겨 나갔고요. 네. 네 안산 나가네로 유명했던 지금 나진 나그네죠. 김상무 선수가 나진 소드의 예비로 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 막는 유나우 선수가 나진 소드 탑에 있다가 네. KC 로스터 LO로 갔죠. 얼마 전 경기 펼쳤고요. 네, 바로 어제 네. 그리고 그제 나이스 게임 TV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실드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드는 이제 나진 촙 선수 네. 선수가 그 들어왔습니다. 네네. 탑으로. 예, 엑스패션 선수가 나왔고요. 울프 선수가 그 빠져 나갔죠. CTU로. 네, CTU로 이적했죠. 그러면서 고릴라와 그 제파라고 하는 이 선수 예전 아이디가 그 교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네, 이 선수가 그 다른 게임 잘했습니다. 카오스도 그렇고 와우도 그렇고요. 굉장히 유명했었죠. 네, 그 치키오미한 아이디로 네. 그때 그 사실 그 1대2 조합 중에 네. 양꾼 플러스 사제의 조합이 있었어요. 투기장 조합 중에 네네. 다른 그런 조합 만나면 제가 흑마 도적이었거든요. 네네. 다른 양꾼 사제 만나면 제가 굉장히 쉽게 이겼어요. 진짜 꿀 조합이었거든요. 양사가 그때 야냥으로 했던 거였던가요? 아니요, 생냥? 생냥이었나요? 그랬을 네. 생냥이었는데 만나면 이긴 조합이었는데 네. 이분들은 딱 열리니까 딜이 어마어마해요. 스키오미 선수가. 그러니까 똑같은 캐릭터 분명히 똑같이 하는데 다르더라고요. 한 판도 못 이겼습니다. 정말 잘하는 선수고 와우에서도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또 카오스에서도. 그렇죠. 카오스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죠. 저는 카오스를 오래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는데 유명했었고 거의 천재라고 보셨다고 해요. 네. 그러면 LOL에서도 이제 교미 아이디 했을 때 만난 적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글쎄요. 게임 시간이 안 맞았던 건지 티어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아 티어는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긴 한데 점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 비슷할 겁니다. 이건 솔랭 마냥 아 진짜 아쉬웠겠네요. 만약에 만났다면은 강승현 해설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디라서 아 정말 친하게 지낼 수가 있었을 텐데. 네 다음 팀은 KT 로스터입니다. 교미 선수 얘기도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이 정도 끝이죠. 시키오 선수 뭐 할게 뭐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추가로 세이브 선수가 탑으로 이동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꿍 선수가 미드 라이너가 들어왔죠. 네, 됩니다. 이렇게 돼서 나진 화이트 실드는 탑은 세이브, 정글은 노페, 미드는 꿍, AD는 제파, 교미죠. 꿍 선수는 이름을 말해주면 많이 알 것 같아요. 유병준 선수입니다. 네. 예전에 경험이 있었죠. 프로게이머로서.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서포터는 고릴라. 그리고 이제 탑의 예비로 촙 선수와 AD 예비로 루코도코 선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나진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KT 롤스터입니다. K
KT 로스터 에로우. 에로우죠. 거의 신생 팀이죠. 네. 제로 윤경서 선수가 남아있고 다 신생 멤버들이에요. 네. 일단 뭐 정글 릴라 같은 선수는 시티위에서 이미 지난 네. 시즌 많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네. 좋은 모습 보여줬죠. 네. 그때 손스타 그리고 올레 선수 그리고 막는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KT 로스터 에로우의 모든 멤버들이 정해졌는데 네. 바로 저희가 어제 그제 이 팀의 경기를 중계를 했었잖아요. 타조와서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글쎄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지 않나. 갈 길이 멀다. 특히 보티오가 아무리 인프마타라고 하지만은 너무 좀 쉽게 밀리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확실히 뭔가 네. 앞살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좀 픽도 그렇게 막 뭔가 카운터픽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너무 압살당했어요. 계속 개인기로 밀리는 느낌이 좀 많았거든요. 네, 프로끼리 경기를 하려면 최소한 라인전은 5대5에서 6대4는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막 7대3, 8대2 이렇게 이렇게 벌려지니까 같이 게임하는 릴라 선수도 같이 말리는 거죠.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텀을 케어해주러 오면서 네. 좀 이렇게 전라인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왔었죠. 네, 막는 어려워지고요. 네, 일단은 갈 길이 좀 멀다. 그렇죠. 라는 느낌입니다. 막는 윤현 선수가 들어왔고요. 여기서 대신에 있었던 히로 이우석 선수가 MIG 위키드로 일단은 가긴 갔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 이병건 선수가 KT 로스트 블리츠로 가게 됐습니다. KT 로스트 블리츠도 이렇게 되면서 확실하게 멤버가 정해졌죠. 네. 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 인색 선수고요. 정글은 카카오 이병건 선수, 미드는 류 유상욱 선수고요. 원딜은 AD 스코어 고동비 선수, 서포터는 마파 원상 선수고 예비로 탑에 썸네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KT 로스 블리츠까지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SK텔레콤 T1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시 뭐 좀 정리를 좀 다시 하는 것 같죠? 네, 그 원래 있던 1팀이 다 나가게 되면서 그 호로 아이디 썼던 벨제안, 네, 조재환 선수만 남은 채로 다 나갔죠? 네. 그래서 1팀이 사실상, 2팀이 1팀이 됐고 이제 원래 있던 1팀은 리빌딩 중인 네.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래퍼드 복황 선수, 레이븐, 김혜준, 스타라스트 한진이는 모두 ESG에 네. 들어갔고 순호 안순호 선수가 같이 나간 줄 알았던 MVP 블루를 일단 네. 갔더라고요. 조금 이따 MVP 블루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렇죠. 마린, 장경헌 선수가 네. 프로게임 안 할 거라더니 일단 탑라인으로 지금은 정식으로 지금 입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됨으로써 그 카오스 네임드 두 명을 네. 가지게 된 SK T1이 되겠네요. 네. SK 텔레콤 뭐 T1 이 팀은 뭐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그 멤버 그대로 가게 되고요. 네. LGIN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바뀐 게 없죠. 저희가 계속해서 그 소식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네. LGIN 팀 1팀, 2팀 모두 그 선수 그대로입니다. 큰 변화는 없죠. 네, 그나마 변화가 있다면 네네. 1팀의 레인오버와 규왕. 규왕. 이게 이제 라샤 선수가 몸이 아파서 네. 못 뛴다고 해서 이렇게 예비로 내려갔습니다. 이 팀 예비로. 그렇죠. 이 팀은 실프 선수와 라일락, 쿠로, 스칼렛, 뿌잉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예비로 라샤 선수가 있고요. 네, 이 팀의 예비로 라샤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호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MVP 5종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탑으로 이제 예비 멤버가 하나 더 있죠. 루퍼. 네, 루퍼. 네. 잘하던데요. 만나보니까. 아, 만나오셨어요? 네, 잘합니다. 이 선수. 오. 그래서 원래 MVP는 제가 있던 팀이라서 그 네. 어떤 마인드나 그런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런 게 명확한데 이 팀은 좀 오래오래 가자는 팀이에요. 원래 계획이 팀 좀 최대한 안 바꾸면서 우리끼리 최대한 많이 호흡 맞춰보면 어떻게든 잘해질 거다. 그렇게 했었고 실제로 MVP 화이트가 오지원으로 바뀌면서 1년 동안 거의 이제 온무 선수와 댕진 선수가 함께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우승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어쨌든 탑에 예비로 루퍼 장영석 선수가 일단 들어갔다는 거죠. 네. 아마 앞으로도 MVP 두 팀은 그 팀 멤버 변화가 크지 않을 거예요. 감독님이 애초에 좀 믿음을 중시하는 분이라서 그 팀 막 바로 선정한다거나 바꾸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좀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블루가 이제 그래도 블루도 이제 어느 정도 개편이 약간 있었는데 주 멤버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 T1 1팀의 미드라이너였던 네. 순호 선수가 이적을 했죠. 네, 예비로. 근데 그것도 또 신기한 게 탑라인 예비예요. 근데 이거 사실 예비인 이상 언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죠? 아, 그렇죠. 또 네. 스피릿 선수도 예비가 됐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뭐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천주, 춘향, 이지훈, 데프트, 플라임까지는 같은데 그 순호와 스피릿이 네. 네, 예비로 새로 들어왔던 거고요. 그 MVP 블루 얘기 잠깐 하게 되면 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무슨 얘기인가요? 그
제가 이게 아무래도 그냥 카더라 얘기가 아닐 거 아닐까 싶어서 지난주 월요일에는 언급을 피했었는데. 설마 김연호 씨 얘긴가요? 누구야? 김연호 씨 얘긴가요? 김연호가 누구예요? 김연호 DUCU. 어? 걔가 그분 이름이 그건가요? 네, 김연호 씨입니다. 아, 전 이름 몰라서요. 김연호 학생이겠네요. 연호 학생. 아, 이름이군요. 이름은 제가 몰랐네요. 그래서 MVP에 입단이 한 게 거의 확실시가 됐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 사진에 얘가 도수환이냐 하다가 결국은 약간 입방정. 네. 이에 의해서 설레발이죠. 네. 나가게 됐는데 안 이 선수가 VTG 몬스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죠. VTG 몬스터지 아니고 그냥 몬스터즈였던가요? 아, 그냥 몬스터즈였나요? 네, 그냥 몬스터즈였던 걸 기억하는데. 네. 그 팀 몬스터즈 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아, 그냥 몬스터 게임이군요. 네. 네. 그 한마디 아니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은 탑 미드 원딜이 다음 팟 방송 스타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감독인 타투 분은 와우 때 네임드였던 걸로. 아, 그 몬스터군요. 그 저기 뭐 타투가 만든다고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던. 네네네. 아. 그래서 와우 네임드인 타투를 기반으로 한 그 다음 팟 방송 3대장 도수 카노스 카너. 네. 그리고 롱달이 이렇게 셋이 다 모였죠. 롱달 선수가 추가가 돼 있나요? 제가 그런 걸 기억하는데 원딜로.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그런 소식 같은 건 제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네, 저도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자신이 떨어지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확정이 된 게 맞군요. 그렇죠. 네. 굉장히 끈끈한 친구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노이즈 마케팅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이 친구는 싸우면 거하게 싸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한번 싸우면은 거하게 싸울 것 같네요. 만약에 숙성을 한다면은 저는 거기다 무슨 뭐 몰래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요. 재밌겠는데, 그 콘텐츠?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상관하시면 느낄 건데. 네. 이렇게 같이 친구끼리 게임하면 재밌어요. 친구끼리. 사실 성격이 나쁜 친구지만. 네. 그걸 모르고 친구끼리 게임하면 재밌단 말이죠. 하하호호, 아이, 재밌네, 얘 쉽네, 이겼네, 이런 거 많은데. 그게 업무가 되고, 같이 생활하면서 패배에 시달리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순간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사람이 본성이 나옵니다, 본성이. 본성이. 네, 그때가 정말 전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아, 네. 이거, 타투 감독이 보고 있다면은, 네. 이거 콘텐츠로 팔아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자기네끼리 스크림하고 뭐, 아니면 뭐. 몰래카메라 하고 있다가. 몰래카메라로 해서 무슨 말이 오고 하는지. 예. 네. 이거 재밌게 잘 팔리겠는데? 이런 것도 하시겠는데요? 그 선수 전화번호 핸드폰 뺏어가지고, 엄마 번호 알아낸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 자식 어떻게 키우냐고. 게임을 가능하겠는데요? 가능하죠. 완전 가능해요. 어떻게 키워? 이런 애가 프로게이머 우리 팀에 있냐고. 이건 좀 완전 가능하네요. 좀 심한 상상이긴 했는데. 네. 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하루에도 마법이 몇십 번씩 일어나겠네요. 아, 그럼요. 직접 부모님에게 당장 일단 5회 배수가 돼버리거든요. 아, 그렇죠. 혼자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야, 5회 배수로. 아, 무섭네요. 네, 마법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팀이죠. 네. 어쨌든 실력 자체는 다들 뛰어난 선수들이기 굉장히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에요. 네, 다음 시즌 한번 또 어느 정도 뭐 갑자기 뭐 정지를 먹는다거나 그런 사태만 없다면 다음 시즌 또 활약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훈수 좋은 날. 네, 네. 멤버 다 그대로고요. 그 원디 1인 그 피미는 아이디 썼던 프라미스 선수가 나가고 그 원래 제니스 템페스트에 있던 네. 로드 선수가 탑에서 원딜로 훈수 굿데이에 합류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ESG 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선수 잘 몰라가지고요. 네. 오장원 선수는 오장원이죠. 원래 아이디가 오장원이죠. 그렇죠. 이 선수가 그냥 여기서 그냥 이름을 로어로 바꾼 거죠. 네, 오장원이 오장원인 것 같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맞나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탑은 미소. 미소를 방긋방긋. 네, 그 선수가 이제 잇슬립 게임의 탑이 됐고요. 네. 그리고 래퍼드 복황 선수가 정글. 네. 레이븐 김현준 선수 뭐 이거는 유명한 살인전차. 그렇죠. 로어 오장원 선수, 스타라스트 한지 선수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뭐 레이븐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울리죠? 뭔가 원딜이 몸을 던지는 플레이보다 미드가 몸을 던지는 게 훨씬 낫죠. 래퍼드 선수도 약간 체스 두는 스타일의 게임 플레이 성격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글 데뷔가 어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글로 체스 두는 게 낫죠. 탑으로 체스 두는 것보다 괜찮다. 네, 성공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미소를 방긋방긋 선수는 원래 잘했기 때문에 배틀로얄에서 네. 아마 기억이 좀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도 거의 확실한데 네. 그 CJ 때 예비 멤버 때 그 준비하는 멤버로 한번 나왔었을 거예요 탑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던 선수를 영입하면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CTU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미마 선수. 네. 리리스, 울프, 라쿤, 노네임. 여기 이제 추가로 예비멤버 미드의 조이. 네. 그리고 서포터 피카부. 피카부 선수가 그 프로게이머 아카데미에서 네. 네. 존재가 확실히 보여줬던 그런 선수였거든요. 아, 근데 아이디는 이중범. 네? 아이디 이름이 이중범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 아닙니다. 네. 뭔가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뭔가 뭐 딱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뭔가 그게 대단했어요. 포스가. 그냥 이름만 봐도 잘 달릴 것 같은데요? 드립입니다. 네, 잘 네. 달릴 것 같아요. 드립이고 이제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울프 이재환 선수가 실드에서 스티우로 옮겨졌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겠고요. 네. 이번에 이제 MIG가 이제 리빌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미드라이너였던 장재 선수가 탈퇴를 하게 돼서요. 일단 근데 기존 멤버들, 그러니까 호로, 건자, 로키로키는 남아있고요. 네. 네. 그래서 MIG 위키드를 리빌딩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는데, 구하는 게 서버 빼고 그 네 명이 포지션을 다 구하거든요. 인벤 메인에 있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약간 의아해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다른 거는 호로, 건자, 로키로키는 남아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윤기 선수와 장지현 선수는 탈퇴를 했는데 네. 구하는 건 4명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7명이 되거든요. 이걸 맞춰서 하려고 다 구하는 건지 그렇네요. 아니면 이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 한 번에 팀 다 나가면은 네.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으니까 그냥 저냐 밖에만 이렇게 남아있다 말해놓고 네. 막상 들어가보면 팀원이 없는 걸 수도 있죠. 가능하죠 그런 게. 안 될 방법은 안 될 그건 없죠. 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잉.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제이스톰은 저희가 아까 잼스 얘기를 하면서 또 한번 짚었기 때문에 제이스톰도 어느 정도 약간의 리빌딩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마지막으로 해외리그 소식 소소하게 네.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해외리그 스타주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스타주거는 이 방송 퍼져 안 걸리나요? 그니까요. 지금 잠깐 퍼져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스타주어 나인이 될 때는 반드시 카페베네에서 네. 스폰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약간 이제 턴제 게임 같은 느낌을 주면서 한번 네. 한타 일어나면 여기서 퍼즈. 정말 저는 퍼즈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제 경기가 멘붕이었어요. 그때 그 심정과 몸 상태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몸에 힘이 쫙 빠지네요. 저 그때 얘기하고 편의점 가서 맥주 사왔죠. 네. 네. 자, 어쨌든 근데 경기 내적으로 어떤 중국 팀의 신생 떠오르는 팀들 그리고 예전에 정말 영원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느낌을 줬던 철옹성 같던 기존 강호죠. WIG. 그렇죠. 예, 약 그런 또 새로운 모습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나이스 게임 TV 컨텐츠 샵에 모두 올라와 있으니까요. 보고 재미있게 또 다운받아서 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GPL 얘기 잠깐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SF5와 TPA가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TPA의 마지막 경기가 지금의 TPA의 마지막 경기죠. 그렇죠.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미 치러졌고요. 네. 이제 퍼플 사이드를 잡고요. 2대 20으로 승리를 가졌는데 이게 저는 시기 진짜 너무 저는 그때 너무 찡했던 게 그 네. 롤드컵 우승 당시에 베스트 픽이었거든요. 네, 스탠레, 쉔, 리보제, 문도, 토이즈, 오리아나, 베베, 이즈리아, 미스테이크의 누누인데 딘터의 누누. 근데 미스테이크가 오진 않고 네. 딘터가 그냥 누누를 플레이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TPA 스킨 쓰나 했는데 그때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기억을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스킨조차 그 당시 스킨이었던 거죠. 아, 그때 롤드가 우승할 때 썼던 스킨이 네, 그 스킨이었어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무슨 그러니까 이 팀이 내용이 그건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커뮤니티에서 어떤 한 유저가 쓴 댓글을 봤는데 그게 정말 와닿아서 네. 그 마치 만화 같은 팀이다. 아. 갑자기 밑바닥에서 확 치고 올라와서 네. 한번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한번 딱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거짓말처럼 해체. 그렇죠. 네, 이거 두고두고 이제 뭔가 전설급이 될 만한 조건은 다 갖췄죠. 네. 네. 가슴이 찡해지네요. 네, 저도 그 이제 당시 스킨이라는 걸 알고서는 하면서 좀 찡해졌다는 느낌이죠. 마치 좀 개그 쪽으로 가자면 북상 같은 느낌이죠. 네, 그렇게 첫 경기에서 모든 힘을 쏟아본 그들은 뭐 다시는 그 사진이 표지 사진으로 쓰이는 일 없었다 뭐 이러면서요. 네. 하여튼 새 멤버가 정립이 됐습니다. 베베가 탑으로 갑니다. 네. 이건 좀 뭐 신기하죠. 그렇죠. 어쨌든 베베가 탑으로 가고요. 일볼즈 선수는 은퇴 예상이라서
이거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스카이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글로 네. 사스키? 사스키. 사스키. 네. 그리고 미드는 아치. 네. 네. 그리고 원딜은 그러니까 서폿이었던 딘터 선수가 원딜을 하게 돼요. 네. 네. 그리고 서폿은 제이 선수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이. 해서 네. 나머지 경기들은 모두 새로운 DPA 선수들과 함께 감상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더 이상은 볼 수가 없겠네요. 네. 뭐 아쉽지만은 이 선수들이 뭐 영원히 은퇴하겠다, e스포츠판을 떠나겠다는 건 아니니까 다시 뭉치는 건 볼 수 없겠죠. 근데 네, 굉장히 슬프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또 LOL 단신 얘기 잠깐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 LCS 얘기부터 잠깐 다 할까요? 그러면 그냥 성적만 정리해드리고 네. 넘어가죠. 정리해주시죠. 네, 1등은 팀 얼터네이트 네. 구성 3패고요 유럽입니다. 2위는 갬빗 게이밍, 3위는 MIM 6승 6패고요. 그 공동 3위로 프나틱이 6승 6패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팀인가요? 레몬드웍스. 레몬드웍스가 예. 5등이고요. 6위에 닌자스. 이게 뭔가요? 그냥 NIP라고 하시면 돼요. NIP요? 네. 팀 이름 모르는 게 좀 있어요. 닙! 이러면 돼요. 닙! 닙! 네. 네. 그리고 과거 그 CLG 2위였죠? 네. 이지가 5승 7패로 6위에 돼 있고요. 큰일 났어요, 이 팀. 꼴등에 SK게임. 하지만 더 큰일 난 건 SK죠? 네, 그렇죠. 사실 이게 분명 넘어가면 얘네만 큰일 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LCS, NA, 네. 노앤서, 노다. 노앤서. 네. 노앤서 재미죠? 가보겠습니다. 1위에 클라우드9. 확실히 클라우드9 이 팀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주차만 해도 반짝하는데요. 네. 둘째 주만 해도 그래서 북미가 워낙 북미니까 노답이니까 이랬는데 네. 이제 3, 4주 차 넘어가면서 이 팀 저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번 NCL 때 그냥 저냥 성적을 거뒀던 부팀 불컨이 네.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에 CLG. 야, 이거는 역시 CEO는 경영만 네. 네, 분명해졌죠. 경영만 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아무튼 근데 CLG에 하샤치지가 빠지는 바람에 팬은 안 할랍니다. 네. 팬은 안 할랜다. 네. 그리고 팀 커스트 4위고요. 솔로미드 TSM이죠. 네. TSM이 공동 4위로 있습니다. 연예 그 아프리카 방송 PJ 팀이죠. 그렇죠. 그리고 디그니타스가 6위. 팀 커스가 7위인데 이 팀의 도스 페퍼 선수가 맞습니다. 더 있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도스 페퍼 선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바로 코 위에 있는 디그니타스로. 네. 네. 이거 뭐라고 있나요? 얘는 그냥 저희는 B라고 읽으면 됩니다. 얘네는 네. 어차피 약간 예 그렇습니다. 네. 벨로시티 스포츠라고 해서 네. 예, 많이 알려지지 않은 팀입니다만 어쨌든 2승 10패네요. 네. 그래도 2승을 했다는 거죠. 아, 그럼요. 중요한 건 2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북미도 누누벤이 약간 일상화가 아니 누누벤이래죠. 이제 북미가 아니라 유럽도 누누벤이 은근히 좀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누누가 확실히 지금 핫하죠. 그러니까 알파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누누가 안 보인다고 누누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네. 중요한 그 메타의 꿀 챔피언은 중국과 해외 쪽 그 유럽과 북미가 잘 찾아요. 그쪽을 보시면 그쪽 팬번호 보면은 이게 한두 달 뒤에 한국 배에 올라오겠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말파가 그러니까 자주 된다는 게 아니라 한번 보고서는 모징 했었거든요. 누누벤이 말파벤은 네. 항상 들어오대요. 얘네들은 말파벤 네. 자주 되고 자주 픽 되고요. 네, 픽도 잘 되고요. 네, 말파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렇죠. 소화제도 뭐 말파 털렸는데요. 네. 그리고 저 리산드라도 여전히 약간 네. 반짝이 아닐까 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기용을 자주 하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LCS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더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타이트했기 때문에 네. 네. 마지막으로 해외 LOL 단신만 이거는 또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LCS 얘기와 연동을 해서요. NA테이트가 프라틱을 떠나게 됐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엔레티드 같은 경우에는 뭐 소아지 엑스페키모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거는 뭐랄까요? 프나틱의 굉장히 오래된 박힌돌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네, 이 선수가 떠나게 됐네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뿌쭈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부추 이제 위버스 선수가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옐로우스타가 원딜이었죠? 네. 서포트 가네요. 서포트이 되고요. 미드 예. 원딜은 포츄. 이 선수는 얼마 전까지 그 올스타전에 나왔던 선수인데요. 그렇죠. 네. 답은 역시 계속해서 소아즈 정글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네. 뭐랄까요? 좀 아쉽기도 하고
와. 사실 뭐 소아즈나 사이네즈나 엑스페케나 옐로스타는 유명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네. NH 선수 사실 유명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뒤를 묵묵히 바치고 있던 선수가 또 빠진다고 하니까 네. 아쉽네요. NH에 대하면 또 레오나 같은 것도 좀 유명하지 않았나요? 아, 레오나는 또 크레퍼가 있으니까. 네, 하긴 크레퍼한테 좀 묻힌 감도 있었죠. 네. 네. 일단 근데 이제 부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럽 서브 챌린저고요. 근데 일단 임시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 계약직이죠. 아, 잘하면 채용하겠다. 아마도 그냥 3개월 계약 후 짤을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네. 그 레큐즈라고 그 선수가 있었죠. 옐로스타가 대신해서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 이 선수가 지금 나이가 너무 어려서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LCS에 출전 가능한 나이인 17살이 될 때까지만 활동하는 슬픈 계약직입니다. 미친 고딩이 오니까 빠져주네요. 빠져야 되겠죠. 네. 엘로스타도 그런 것 때문에 기용이 됐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네. 네,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대충 이제 뭐 국내 해외 단신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또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머리끈이 하나 있겠죠. 이게 좀 그 균형이 안 맞으니까 제가 불안하네요. 약간 큰 게 그냥 사이드에 있어야 네, 되나요? 큰 게 사이드에 있어야지 되는데 네. 불안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를 다음 주 월요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이화진 해설의 강승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